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에 기반한 기업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돕고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되면서 1981년 경제기획원 산하기관으로 출발했습니다. 1994년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하였고 1996년 위원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2008년 소비자 정책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2013년 세종시로 이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담합, 시지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경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을 심사하여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경쟁 원리를 훼손하는 담합, 독점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끼워 팔기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유 지배 구조의 개선을 유도하는 대기업 집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출자, 신규 순환 출자 등을 금지하고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제도를 통해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감시 제재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키는 기업 거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분야의 부당단가 인하, 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보유, 기술 탈취 근절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 입점업체 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본사 대리점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모든 경제 주체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역량을 향상시키는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소비 생활을 위해 각 기관의 리콜, 위해 정보 등 안전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소비자가 적절한 피해 구제 기관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가 잦은 약관, 표시 광고, 다단계 방문 판매 등 특수거래,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